박영훈 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들이 10만 명이 나왔을 때는 우와, 와. 뭐야 이거 돌아다니지 20만 명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30만 명이 나오는데 관심이 별로 없는 거. 그래? 뭐. 30만 명이 나오는데 다들 뭐래? 별로 뭐래? 이제 그만큼 이제 뭐. 뭐 전쟁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럽니다만 지금 30만 명이 나오는데도 그만큼 그 사람들이 적응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리오프닝 관련들이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리오프닝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지금 그 기사화돼서 보도가 된 내용에 의하면은 내일부터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오미크론 환자의 정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보도가 돼 있잖아요. 보도가 아니라 뭐 정 예상하는 거죠. 총리가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솔직히. 거죠. 네. 예. 하지만 만약에 정점이 3월 중에 나온다면은 당연히 자, 이제 바깥으로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슈는 정책적인 이슈죠. 그래서 윤 집권 100일 내에 코로나19 대응 체계 전면 개편 공약을 기존에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에 리오프닝 주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서 네 차례 대선 뭐 그저 뭐 6개월간 소비 심리 회복 기대감 뭐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올라주긴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예.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리오프닝 주 한번 정리를 해줬잖아요.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또 기타 앤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종목도 위주로 해서 볼게요. 내용은 뭐 많이 아시니까 여행주 중에서는 뭘 가장 보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오늘은 노란 풍선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노란 풍선. 노란 풍선 편이시잖아 원래. 네. 네 보겠습니다. 노란 풍선. 자 노란 풍선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또 다시 또 다지고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노란 풍선 좋습니다. 좋고요. 저는 저 노란 풍선도 풍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게 리오프닝이 되면 뭘 하고 싶나? 여행을 가고 싶다. 근데 여행 가고 싶은데 저는 마스크를 끼면서 여행을 다닐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만 제주도에 간다면은 렌트카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과 접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비중이 높은 레드캡 투어가 저는 계속 저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도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도치 개념이 딱 나오면서,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자, 십자 양봉 나오면서, 나 바닥 다졌습니다 하면서, 바로 얹는 3주선과 5주선의 캔들 차트를 올리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바닥 다졌습니다. 다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 차례 오르고 난 뒤에, 기간 행보를 하고 박스권 행보하고 난 뒤에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하단에 많지는 않지만 거리량도 조금 출현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4,900원인데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한 27,000원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길게 보시면은 저는 추후에 28,000원 그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캡도 보시면 되고요. 자, 여행주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주 한번 볼게요. 자, 항공주 하면은 가장 뭘 봐야 되죠? 뭐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떠나가지고 대한항공을 봐야 돼. 대한항공 그죠? 대한항공 보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죠.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누차 말씀드렸고 주가는 대한항공 모아가시면은 된다. 대한항공은 이미 위드 코로나 시대와 상관없이 화물 수요에 의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 있고 아주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한항공을 일단 치고 그 다음에 그럼 뭐 봐야 되죠? 자 LCC 업체들. 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다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고 이제는 LCC 기업들의 통합적인 개념이 앞으로 좀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에어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여기 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지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진에어 그래서 진에어도 보셔야 된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주가가 역배열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숨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지와 저항 개념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주 받고 항공주 받고 그 다음에 카지노 한번 봅시다. 카지노 하면은 뭐 파라다이스 봐야 되겠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기본입니다. 기본. 파라다이스도 이렇게 올라가지는 게 뭐 포착이 되고 있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KL. 뭐 GKL. GKL 보겠습니다. 예, GKL. 네. GKL 흐름이 어때요? 조초주와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죠? 강원랜드는 좀 약한가요? 한번 볼까요? 강원랜드. 강원랜드는 더 좋네. 그죠? 흐름이 좋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물론 또 카지노 하면 여행주하고 또 섞어치기 하면 롯데 관광 개발이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어떤 걸 선택하셔도 무리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점주 한번 봐야 되겠죠. 저 호텔 신라가 있고요. 호텔 신라가 있고. 자, 보겠습니다. 자. 자, 느낌만 잡아봅니다. 호텔 신라가 있습니다. 괜찮죠? 잘 갑니다. 그죠? 잘 갑니다.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그죠? 딱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나 가요. 요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 다음 화장품 주 봐야 되겠죠? 네. 너무 많아요. 네. 한번 전체적으로 봐드리는 겁니다. 네. 어차피 리뷰, 네. 다 뭐, 다 아는 거니까. 아모레퍼시픽 약해요. 그 다음에. 네.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은 빠졌다가 아마 올라올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 뭐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보시고요. 뭐 클리어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죠.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올릴 때 클리어는 안 빠졌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유지시켜주면 위로 슈팅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빠지면 더 좀 더 길게 보셔야 되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미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행,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점, 그리고 또, 뭡니까, 화장품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요거 말고도 파생적으로 리오프닝 줍니다라고 해석되는 것들이 갖다 코에 보면 코걸이, 귀에 걸면 비걸이라고 리오프닝 주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죠? 이런 거 말고, 이거 대표적인 거고, 라이프, 뭐, 시멘틱스? 예. 라이프 시멘틱스도 받았거든요. 이건 왜 못 오르나요? 그렇죠? 이것도 리오프닝인데. 예, 그죠? 그러니까, 많습니다. 예, 많은데, 가장 대표성 있는 종목 중에서 차트적인 흐름과,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수급이 쫙 유입되는 종목 쪽으로 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봐야죠. 근데, 워낙 많아서요. 범위도 네. 많아서. 지난번에 여기 한 바퀴 다 돈 네. 종목들이잖아요.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가 좀 바통을 이어받아서 쓴 것들 네. 건데요. 네. 엔터주도 리오프닝 종목이죠. 네네. 뭐 음식료, 그죠? 음식료. 다 리오프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죠? 네, 맞습니다. 리오프닝 네. 되면 이제 공급망 해소되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만들게 되고. 자동차도 리오프닝이죠. 네. 철강, 뭐, 다 리오프닝이야. 다 리오프닝. 네. 그래서 너무 많아.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좋은데요. 네. 갖고 있는 거를 묻는다면, 네. 레드캡 2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묻는다면,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그 나머지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개념으로는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이 빨리 돼야죠. 그래야 이제 주변에 뭐 사실은 확진자들도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요. 500만 명? 누적 확진자가 500만 명이면요. 네, 5천만 중에 10명 중에 한 분은 확진이 되셨다는 얘기고 와. 서울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 나오니까 네. 네, 절반이니까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서울 1000만 명, 경기도 1200만 명이잖아요. 네. 2200만 명 중에 뭐 한 5명 중에 한 분은 코로나 확진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빨리 좀 지나가길 바라겠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네.